뉴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판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사이에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선언 소식 살펴보시죠. 오랜 고심 끝 결심,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 오는 23일 출마 선언식을 갖고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검찰개혁 이슈 또 수면 위에 오르면 윤석열 지지율만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관계자의 떨떠름한 반응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수희 교수님, 약간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 높은 세상. 나 어디서 좀 들어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높은 세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어쨌든 친노 친문에게 좀 더 구애를 하는, 다가서는 그러한 좀 느낌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이 먼저다라든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가 이제 사람을 높이는 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장선에 있는 이제 의미 같은데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공식화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에 지금 주목받는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대항만은 나다라는 식의 행보로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이미지를 계속 구축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띄운 게 파라리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역으로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친문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또 윤석열 추윤 갈등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대선 후보로 정말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도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윤석열의 어떤 대칭점으로만 계속 자기를 홍보하거나 드러낼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중도 층까지의 어떤 저변 확대가 어렵다. 그동안에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친문의 어떤 그런 혹은 지금 정부의 그런 입장을 너무나 충실하게 대변하고 수행하는 입장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중도의 표심을 많이 잃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이미 좀 잃어버린 중도에 대한 그 마음들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좀 공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레토릭 비유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에는 꽁 잡는 매에 본인을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네.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시간 문제다라는. 꽁 잡는 매에 비유를 했습니다. 대권 주자에도 꽤 지지율이 추 장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범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6.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33.3, 이낙연 13.6, 추미애 6.6. 물론 추미애 장관,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모두 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3이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만 3위권 그룹 안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5%를 넘었기 때문에 꽤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윤석열 잡기, 윤석열 때리기 전략이 주요하게 지지층에게서 먹히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여권의 대권판도 상당히 흥미로워지고 대권 주자들도 풍성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으로 김두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추미애, 양승조, 최문순 6명 초과된 컷오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정하 대변인,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보세요. 야, 이건 뭐 거의 단호화. 단호화. 총력전.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계속했던 게
윤석열 나와, 최재형 나와, 김동연 나와, 홍준표 나와, 유승민 나와, 또 누구 빼먹었어? 뭐 원희룡 나와, 하태경 나와 등등이고 김두관 나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추미애, 양승조, 최문순 진영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완전 한판 승부네요. 대선이. 그러니까 이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이 구룡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구룡들이 이제 서로 경쟁해서 한 사람이 될 텐데 일단 민주당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9분이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헌 당규상 6명이 넘게 되면 컷오프를 진행하거든요. 그 이제 3명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3명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그 여권 내에서 6.1% 비슷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3위로 올라왔는데 여야 후보를 쭉 나열했을 경우는 정세균 총리보다도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권 내에만 한정을 하면 3위로 딱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많이 그 지지하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층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결집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여권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변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